상쾌함 속에 시작됐던 대학 배구 이제 어느덧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서늘함 속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 전국 대학 배구리그 오늘 충남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10라운드 경기 이곳 충남대학교 체육관에서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김기훈입니다. 자 이제 서늘함 속에 펼쳐지고 있는 가을 배구 이제 그 짜릿한 6강까지 가기 위한 단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시원함 속에 오늘 이곳 충남대학교 체육관 선수들의 열기 그리고 선수들의 경기를 관전하고 있는 관중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함께 오늘 그 날갯짓을 펼치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오늘 성균관대학교는 원정 경기를 치르러 이곳 대전까지 왔습니다. 충남대학교 오늘 이 시즌 막바지에 홈 경기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홈 경기를 준비하면서 선수들의 뜨거운 열기 그리고 오늘 경기에 대한 1승을 몸소 녹여내고 있습니다. 자 충남대학교는 이번 시즌 아쉽게도 현재까지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현재 순위 12위 그리고 9패를 기록하고 있고 승점은 단 2점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첫 경기 3월 25일 경남과학술대학교와의 경기에서 3대2 풀세트 접전 끝에 승점 1점을 더했고요. 역시 5월 20일에 명지대학교와의 경기에서 승점 1점을 풀세트 끝에 거둔 바가 있습니다. 이찬희 감독이 선수진에 대한 어떤 어려움, 얇은 선수층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해소하고 있는 이번 시즌인데요. 다음 시즌부터는 조금 더 선수들에 대한 포진과 또 활발한 기용을 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즌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찬희 감독을 점심전에 좀 만나봤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선수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경기에 대해서 질 때는 지더라도 후회 없는 경기를 치르기를 기대한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던진 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충남대학교 선수들이 현재 코트 위에서 오늘 경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성균관대학교도 역시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선수들이 충남대학교와 경기를 치르는 면에서 성균관대학교는 현재 6위에 있습니다. 4승 5패 승점 12점. 그렇기 때문에 6강 플레이오프에 가기 위해서는 오늘 중요한 승점 3점이 현재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선호 감독을 조금 전에 만나봤습니다만 6강 플레이오프에 가기 위해서는 현재 동순위인 조선대학교와의 수싸움을 해야 합니다. 현재 이 승점이 12점으로 똑같기 때문에 이번 시즌 이 순위는 승점, 승수 그리고 세트 득실률을 따지는데요. 승수는 현재 두 학교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트 득실률에서 앞서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오늘 반드시 3대0 셧아웃 승리를 거둬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선수들도 역시 그 부분을 많이 알고 있을 텐데요. 무엇보다 양 팀이 오늘 부상 없는 경기로 이번 시즌 마무리 위치에서 활발한 능력을 펼쳐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가 오늘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이 4번 이한솔 선수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 선수와 9번 정승현 선수가 현재 시즌 전체 선수들 가운데 탑3에 놓여있는 선수입니다. 이한솔 선수는 2학년 선수인데요. 리시브 현재 순위 3위입니다. 136.8개를 평균 기록해주고 있고요. 또 정승현 선수는 9번인데요. 역시 남성고를 졸업한 1학년 선수입니다. 세트 현재 순위 3위, 10.182개를 평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양팀 선수들이 이제 마지막 웜업을 하고 오늘 경기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선수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시즌 이 승리를 거두지 못한 상황, 그리고 이제 득점이 현재 10위, 공격 성공률과 블로킹 부분도 상당히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12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다 헤집고 짚어주기 위해서는 선수들의 경기에 대한 집중력 그리고 범실을 줄이는 것 끝까지 투지 있는 경기가 이제 남아있는 관건이 되겠습니다. 금태용 선수가 잠시 전에 보였는데요. 선수들을 이 3학년 선수로서 주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의 끈끈한 또 에너지, 응집력이 더 중요한 상황이겠습니다. 4학년 최상익 선수가 단 한 선수가 있습니다만 부상으로 인해서 트레이너로 현재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선수들이 일단은 뭐 오늘 경기 승리를 좀 아직까지는 내지 못했습니다만 선수들의 이 대학 배구의 전형적인 열기 그리고 에너지 뜨거운 패기를 함께 오늘 보여줄 수 있는 경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양 팀이 이제 오늘 경기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는 2015년 9월 7일 대학 배구 리그 이후 정확히 2년 만에 조우를 하게 됐습니다.
3-0으로 성균관대학교가 당시에 승리 3점을 가져갔었는데요. 오늘 충남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과연 성균관대학교가 어게인 2015를 할 수 있을지, 충남대학교가 오늘 그 발목을 잡을 수 있을지 성균관대학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가 현재 순위 6위, 4승 5패, 승점 12점. 현재 성균관대학교는 19명의 선수가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2학년 선수가 7명, 1학년 선수가 6명입니다. 점차 앞으로 날이 갈수록 더욱더 강해지는 성균관대학교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고, 2015년부터 지휘봉을 잡고 있는 신선호 감독, 오늘도 선수들에게 주목할 부분들, 집중할 부분들을 세심하게 또 형과 같은 마음으로 짚어주고 있습니다. 자, 양 팀이 오늘 경기 어떻게 펼쳐질지, 성균관대학교는 현재 득점 5위, 공격 성공률 3위 50.12%, 블로킹은 현재 7위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해 7위 6강을 진출했습니다만 3위에 그쳤던 성균관대학교, 올해는 조금 더 발돋움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충남대학교 역시 이번 시즌 마지막 홈 경기, 그만한 자존심을 또 자신감을 오늘 놓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손주상 선수가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가운데 김현수 선수, 역시 그 옆에는 김대훈 선수. 자, 이제 1학년 선수가 4명인데요. 오늘은 전성준 선수가 이제 발목 부상으로 인해서 오늘 센터 자리를 메우지 못한다고 합니다. 1학년 190cm의 전성준 12번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해소할지. 성균관대학교 역시 오늘 부상에 대한 부분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박차수 선수가 오늘 발목 부상이 역시 있다고 합니다. 오늘 경기를 관장하는 주심과 부심이 소개됩니다. 임지환 주심과 윤충걸 부심이 오늘 경기를 관장하겠습니다. 네 선심이 모두 다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3번 최경조, 4번 박현진. 4선심이 모두 다 오늘 칼같고 날카로운 판정을 기대하겠습니다. 6명의 심판단이 모두 소개가 됐고요. 이제 충남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선수들이 소개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원정팀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서브 순으로 확인하겠습니다. 4번 레프트 이한솔, 5번 세터 정승현, 11번 센터 김승태, 15번 라이트 정수영, 14번 라이트 김준홍, 1번 센터 박지훈. 수비 전문 선수는 이상 선수가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신선호 감독과 김정래 코치가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고요. 원정팀 성균관대학교 신선호 감독입니다. 이어 충남대학교를 소개하겠습니다. 선수 3번 윤준혁. 선수들이 모두 포진되어 있고, 오늘 홈팀입니다. 충남대학교 선수들 선전포고를 하고 있습니다. 서브 순입니다. 9번 레프트 김현수, 10번 라이트 김대윤, 3번 세터 윤준혁, 4번 레프트 김태용, 17번 레프트 김영대, 7번 센터 손주상. 손주상 선수가 센터로 오늘 레프트 위치에서 잠시 빈자리를 차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비 전문 선수는 이광호 선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경기를 치르는 이찬희 감독입니다. 선수들 나온 면모를 오늘 주문했던 이찬희 감독. 진윤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경기에 앞서 선수들이 코트 위에 준비하고 있고요. 또 오늘 많은 인사분들께서 함께 자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팀 경기, 이제 이번 시즌 단 두 개의 경기만을 오늘 경기를 포함해 남겨놓고 있습니다. 화면 왼편에 하얀색 상의를 입고 있는 충남대학교, 오늘 홈팀입니다. 그리고 화면 오른편에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오늘 원정팀입니다. 먼저 충남대학교에서는 이광호 선수가 코트 위로 투입되고요. 수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일단은 이 성균관대학교가 오늘 반드시 3-0 셧아웃 승리를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또한 충남대학교 마지막 오늘 홈경기, 양팀 다 물러설 수 없는 치열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금태용 선수 3학년 주장이고요. 충남대학교 서브로 이어집니다. 1세트 출발합니다. 부드럽게 중앙 속공! 속공 처리를 깔끔하게 하면서 오늘 경기 첫 득점 김승태 선수가 만들어냈습니다. 공격 성공률 이번 시즌 61.82%입니다.
서버 강하게 정승현. 자, 하지만 네트를 출렁이게 됩니다. 아쉽게 서브 범실. 신선호 감독이 초반이기 때문에 그래도 선수들에게는 좋은 기운을 갖도록 기원하고 있습니다. 김대훈 서브. 역시 나갑니다. 김대훈 선수도 역시 서브를 범실했고요. 자, 양 팀이 한 번씩의 서브 범실. 초반부터 아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김대훈 선수는 196cm, 충남대학교의 가장 큰 장신 선수입니다. 1학년입니다. 김승태. 중앙을 받습니다. 띄워놓고요. 레프트 갑니다. 금태용 가로막기. 가로막기 득점에 점수를 내지 못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김준홍 선수의 득점. 이번 시즌 19개째 가로막기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금태용 주장이 선수들에게 차분하자는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김승태 서브 또 한 번 이어집니다. 멈춰놓고 윤준혁 왼편 받습니다. 또 한 번 금태용 살려냅니다. 다시 중앙 백어택. 길게 벗어났습니다. 마음먹고 때려봤던 이한솔 선수의 공격. 이번 시즌 리시브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한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웜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윤준혁 서브. 왼편에서 갑니다. 어택 커버를 하지 못했고 가로막기 득점. 자, 충남대학교의 김영대 선수. 자, 이 선수가 이번 시즌에 상당히 포지션 변경하면서 많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 센터 위치에서 정확한 가로막기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블로킹 포인트 이번 시즌 10점째입니다. 어렵게 어색한 자세 서브 포인트입니다. 서브 득점을 만들어내는 충남대학교 분위기가 살아나왔습니다. 윤준석의 서브 포인트 이번 시즌 3개째 서브 에이스입니다. 선수들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조금씩은 흔들리고 있는데요. 직선 서브 높이 띄워놓습니다. 레프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준홍. 자, 김준홍이 2득점째 현재 해결해주고 있고요. 양팀 스코어 4-4 동점. 정수용 선수가 서 있습니다. 이번 시즌 득점 순위 6위. 156득점. 강한 서브 중앙에서 서브 에이스를 만들어냅니다. 정수용 선수의 서브 에이스. 성균관대학교 한 점차 리드. 그리고 이번 시즌 9개째 서브 에이스입니다. 이광호 이 선수가 리베로가 투입되어 있습니다만 리시브를 하지 못해냈고요. 두 번째 서브 힘이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라인을 밟았습니다. 서브 범실. 5-5 동점. 양 팀 다 1세트 초반에 범실이 다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서브. 이번 선택 레프트 이한솔. 높이 떠왔고요. 라인 밖으로 그대로 바운드 됩니다. 이한솔 선수의 과감한 플레이 그리고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6-5. 2학년 이한솔 185cm. 선수들의 활기찬 경기를 보고 있는 관중들의 모습. 김준홍 서브 2학년 라이트입니다. 김준홍 받아줬고요. 속공 처리. 어택 커버 하지 못했습니다. 가로막기 득점. 박지훈 선수가 높이 뛰면서 자신의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블로킹 포인트 이번 시즌 8번째. 김영대 선수가 준비를 해봤습니다만 아쉽게 됐고요. 김준호 이번엔 부드럽게 직선 멈춰놓고 레프트 뜹니다. 바운드 됐고요. 살려냈습니다. 이번 선택 이한솔 블로킹 아웃입니다. 이한솔의 연속 득점. 양팀 숨가쁜 공방전 끝에 점수는 8-5. 어느덧 석점차 성균관대학교가 리드하고 있습니다. 김준홍 선수의 서브 손끝은 계속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낮게 서브 살려냈습니다. 오른쪽 라이트 블로킹 포인트 박지훈이 만들어냈습니다. 박지훈 선수 오늘 경기 1세트 블로킹 득점 2득점째 해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넉점 차까지 벌어졌고요. 선수들의 분위기를 잠시 좀 짚어봐야 하는 충남대학교 이찬희 감독입니다. 선수들에게 잠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경기 현재까지 일단은 좀 범실에 대한 부분들을 1세트 양팀 다 짚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충남대학교에서 현재까지는 지금 리시브가 조금은 불안한 상황. 수비 연결 마무리 3박자가 잘 맞아야 하는 배구. 선수들 다시 한번 파이팅을 외치고 심기일전하는 모습으로 코트 위를 들어섭니다. 넉점차. 이찬희 감독 순식간에 선수들에게 한 번 더 분위기 반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준홍 계속되는 서브. 늦게 갑니다. 높이 뛰어올랐고 멈춰놓습니다. 오른쪽 라이트 손주상이 만들어냈습니다. 손주상 선수가 오늘 경기 센터로 기용되고 있는데요. 자신의 득점력을 확실하게 뽑아냈습니다. 오늘 경기 첫 득점. 중앙에서 밀어넣습니다. 네트 위 백토스 라이트 가로막기 포인트. 자, 일단은 충남대학교에서 김대훈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196cm 가장 높은 신장을 자랑하고 있는 김대훈 가로막기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시즌 14개째. 선수들 경기 하나하나에 관중들은 함성과 함께 미소를 머금고 있습니다. 한 점 만회. 김영대 2학년입니다. 188cm. 오른쪽 목적타 살려냈습니다. 백토스 오른쪽 후위로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김준홍의 포인트. 석점째 뽑아주고 있습니다. 김준홍. 성균관대학교의 내친김에 달려가고 있는 모습. 탄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의 모습입니다. 박지윤. 윤준혁의 선택은 중앙 백어택. 자, 득점을 확실하게 뽑아냈습니다. 금태용. 오늘 충남대학교 선수들 고루고루 득점을 뽑아내주고 있습니다. 두 점차. 손주상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3학년 188cm. 자, 충남대학교 선수들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작전을 점검하고 있고요. 손주상 높이 오른쪽에서 대각선으로 보냅니다. 맥토스 그리고 미속공 처리 살려냅니다. 충남대학교 바로 넘어왔습니다. 이번 찬스 그리고 밀어넣기 밀어넣지 못했습니다. 포인트 충남대입니다. 자, 지금 김승현과 함께 김승태가 함께 떠올랐는데요. 정승현과 함께 좋은 찬스가 될 수 있었던 그 장면들 아쉽게 성균관대학교 한 점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한 점차 충남대 동점 찬스. 서브 손주상 힘을 실습니다. 오른쪽 끝으로 왼쪽으로 킥오플 이한솔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한솔까지 연결되는 과정 성균관대학교 충남대학교의 동점 찬스를 거부했습니다. 이한솔 서브 윤준혁의 선택 오른쪽 후위로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손주상 선수가 마음먹고 때려봤습니다만 왼쪽 사이드라인을 벗어나면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손주상 자신의 테이핑을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서브 이한솔 낮고 빠릅니다. 윤준혁 그리고 시간차. 자, 시간차 공격 벗어났다는 판정이 났고요. 금태용 선수는 아니라는 어필을 한번 해봤습니다. 김현수의 모습 이찬희 감독 괜찮다고 선수들 다독이 됐습니다. 이러한 공격 찬스는 과감하게 시도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넉점차 이한솔 또 한 번의 서브 또 한 번 낮고 빠릅니다. 윤준혁 오른쪽 후위로 손주상의 공격 밖으로 벗어났다는 판정입니다. 두 번 연속 아쉽게 점수를 내주게 됐습니다. 작전 타임을 또 한 번 가져가는 충남대학교. 손주상 선수가 높이 떴습니다만 반대편 코스로 이용했던 공격 사이드라인을 벗어나게 됐습니다. 충남대학교 두 번의 작전 시간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가장 많은 점수차
5점 차로 벌어진 상황. 이찬희 감독 역시 선수들과 함께 공통된 마음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손주상 선수가 이 부상으로 인해 출전을 하지 못하는 전성주 선수 대신에 센터 위치를 확실하게 좀 잡아줄 필요가 있겠는데요. 아쉽게도 현재는 조그마한 범실이 있었습니다만 남아있는 시간 동안 오늘 자신의 기량들을 모두 다 드러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성균관 대학교의 서브 또 한 번 이어집니다. 이한솔 왼쪽 치우친 곳에서 목적 다 오른쪽을 갑니다. 속공 처리! 이번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김대윤입니다. 자, 김대윤 선수가 결국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1학년 선수답지 않은 패기를 한번 보여줬고요. 충남대학교 작전시간 이후에 득표를 내고 있습니다. 10점 돌파하는 충남대. 김현수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서브 범실이 아쉽게 되는 상황. 자신이 가장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5점 차. 우회전. 에이킥 처리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번에 득점을 김대훈 선수가 또 한 번 뽑아냈고요. 연속 2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공격 성공률 이번 시즌 50.65%. 오늘은 한층 더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서브 김대윤. 이번 시즌 서브 에이스 11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강한 서브. 라인을 벗어납니다. 김대윤 선수가 이번 오늘 경기 1세트에 서브 범실이 2개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을 조심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충남대학교는 다시 이광호 리베로를 투입했습니다. 김대윤 선수가 잠시 벤치로 들어와 있습니다. 김승태 제자리 점프. 저공 비행하던 이 서브가 엔드라인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넉 점차.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인기가 있는 선수들의 모습. 왼쪽 높이 뜹니다. 김준홍 어택 커버. 섣부하게 옮깁니다. 오른쪽 공격 찬스. 블로킹 밖으로 떨어집니다. 정수영 선수가 함께 떠받고요. 4학년답게 노련하게 두 명의 블로커를 뚫어냈습니다. 금태용 선수도 선수들에게 짚어줄 부분이 많은 주장입니다. 정수영 오늘 서브 에이스를 한번 만들어낸 바가 있습니다. 강한 서브 뚝 떨어집니다. 살려냈고 윤준혁 왼쪽 밀어넣기 푸시 돌핀 디그 백토스 왼쪽 이한솔 블로킹 커버. 돌고래와 같은 모습으로 디그를 시도해봤습니다만 아쉽게 됐고요. 금태용이 몸을 날렸습니다만 득점은 성균관 대학교입니다. 멋쩍은 미소를 지었던 금태용. 점수를 내주긴 했습니다만 이러한 시도를 충남대학교로서는 많이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수용 강한 서브 네트 앞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손주상. 자, 네트를 좀 건드렸다는 감상이군요. 손주상 선수가 포인트를 얻어왔습니다. 강한 서브 길게 벗어났습니다. 금태용. 오늘 서브 범실 충남대학교 현재 1세트 4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6점 차. 오늘 최다 점수 차. 성균관 대학교는 20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네트에 걸립니다. 자, 손주상이 높이 떠봤습니다만 이번 공격은 네트를 출렁이게 만들었습니다. 7점 차로 벌어집니다. 선수들 간의 소통이 필요한 상황.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그 위치를 다듬습니다. 김준홍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서브 범실. 오늘 성균관대학교는 김준홍 선수와 정수영 선수
이 두 선수가 득점이 현재 공동 6위였는데요. 오늘 경기를 마칠 때에는 어떻게 순위가 바뀔지. 부드럽게 넘어왔습니다. 제자리 어렵게 살려냈고요. 3단 처리. 이번 찬스는 충남대학교 넘어왔습니다. 네트. 자, 브로킨 싱글 블로커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정승현 선수가 가로막기 포인트를 만들어냈는데요. 이번 시즌 여섯 번째. 확실하게 만들어냈습니다. 180cm. 박지훈 선수가 잠시 벤치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준희 선수가 순간 교체 서버로 서브 에이리어에 서 있습니다. 뚝 떨어지는 낙엽 서브. 백토스 그리고 오른쪽 대각선으로 손주상이 뽑아냅니다. 손주상 선수가 이번에는 귀엽고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확실하게 왼쪽으로 비틀면서 때렸고 그리고 깊은 곳까지 찔러냈습니다. 손주상. 15-21. 힘껏 몸을 날렸습니다. 오른쪽 후위 공격. 어택 커버. 어렵게 살려냈습니다. 3단 처리 넘어왔는데요. 뚝 떨어집니다. 금태용 살렸고 백터스 길게 밀어넣기. 다시 블록 커버. 휘슬이 울렸습니다. 네트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기일발 상황. 아쉬워하는 모습. 충남대학교가 귀중한 한 점을 얻어갔습니다. 신선호 감독. 손주상. 네트가 크게 움직이네요. 서브 범실. 자, 이 서브 범실만 1세트에 없었다고 한다면 현재 충남대학교는 21점이 가능했던 상황. 성균관대학교 22점입니다. 22-16. 서브 이한솔. 김현수 막아냈습니다. 반대로 밖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왼쪽 정수용 살려냈습니다. 디그 성공. 중앙 백어택 살려냅니다. 금태용의 공격이었습니다. 정수용 박자가 맞지 않습니다. 낮은 자세 높이 뛰어넣고 밀어넣습니다. 디그 성공. 또 한 번 찬스. 정수용 득점입니다. 정수용 선수의 화려한 마무리. 양 팀 숨가쁘게 이어졌던 랠리 상황 그리고 그 끝에 마침표는 정수용이 찍어냈습니다. 속되는 서브 이한솔. 뒤입니다. 이한솔 선수는 이번 서브 아쉽게 됐습니다. 자, 충남대학교로서는 또 한 번 찬스. 자, 이한솔 선수 그래도 역시 자신감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김현수 1학년입니다. 188cm의 수성고를 졸업했습니다. 공격 성공률 55.56%. 낮고 빠릅니다. 젠걸음으로 받아줬고요. 정수영 멀리 벗어났습니다. 타점이 불안했던 상황. 자, 이렇게 되면은 성균관대학교도 한 번 더 선수들을 불러 모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1세트를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5점 차. 자, 셋 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성균관대학교 처음과 역시 마무리도 함께 깔끔하게 가져갈 수 있기를 바라는 신선호 감독입니다. 성균관대학교는 현재 서브 범실이 4개가 있습니다. 양팀 서브 범실 1개 차이인데요. 충남대 5개, 성균관대학교 4개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서브 에이스가 현재 1세트에 1개가 남아있고 가로막기 포인트가 3점 이상이 남아있습니다. 충남대학교 역시 1세트 상당히 잘 흐름을 가져갔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선수들이 이번 시즌 함께 경기를 치르면서 선수의 폭이 얇다는 면이 아마 체력적인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 부분들을 어떻게 잘 해결할지. 김현수의 서브 또 한 번 이어집니다. 백토스 후위에서 오른쪽으로 높이 바운드 됐습니다. 터치아웃.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김준홍 강하게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뽑아내고 있습니다. 1세트 세트포인트. 성균관대학교가 마침표를 찍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부드럽게 무회전 서브. 윤준혁 오른쪽 후위 살려냈습니다. 젠걸음으로 안전하게 네트 앞까지 정수영에게 배달냅니다. 정수영 선수의 마침표. 자, 이렇게 되면서 정수영 선수가 1세트를 끝냈고요.
자신의 득점력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25대 18로 1세트를 마무리합니다. 자, 성균관대학교와 충남대학교가 1세트 엎치락 뒤치락했습니다만 순식간에 점수차가 세트 중반부터 벌어지면서 성균관대학교가 1세트를 종료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6강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3대0 셧아웃 종료를 해야 되는데요. 이번 시즌 현재 6위에 놓여 있고요. 조선대학교와 함께 6위 7위에 놓여 있습니다. 25대 18로 현재 1세트가 종료됐습니다. 자, 양 팀에 이어지는 2세트는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요? 잠시 후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충남대학교입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충남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세트 1세트는 25대 18, 7점 차로 성균관대학교가 마침표를 찍어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이번 시즌 현재 4승 5패, 승점 12점, 6강 플레이오프를 좀 가져가기 위해서는 오늘 반드시 3개 세트를 모두 다 한 번에 가져가야 됩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는 탑3 3명이 현재 선수들이 있는데요. 리베로 이상호 선수 4학년 선수가 현재 디그 2위입니다. 2.556개를 현재 평균 세트당 보여주고 있고요. 이한솔 선수는 리시브 3위, 정승현 선수는 세트 3위입니다. 이렇게 1, 2학년, 4학년 선수가 모두 포진되어 있는 좋은 고른 성적 분포가 있고요. 성균관대학교는 오늘 박차수 선수가 202cm 발목 부상으로 나오지 못합니다만 이 부분을 잘 해결해주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선수들 간에 이렇게 좀 대화를 하면서 오늘 경기를 어떻게 이어갈지 실마리를 좀 찾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충남대학교 역시 이제 코트 위로 들어옵니다. 충남대학교 어느 때보다 화이팅이 필요한 상황. 이제 1세트만 흘러왔습니다. 2세트 이후에 남아있는 세트는 모두 4번이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이찬우 감독 선수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경기를 어떻게 이어갈지 계속된 고민과 깊은 생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선호 감독 역시 오늘 경기 남아있는 한 번의 경기가 또 있기 때문에 선수들 남아있는 경기 경기대학교와의 경기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부상 없는 경기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2세트 정승현 선수의 서브로 출발하겠습니다. 1학년 정승현 180cm 현재 세트 부분 3위입니다. 평균 10.182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승현 왼쪽 깊게 젠걸음 엉킵니다. 선수들의 움직임이 포개어졌습니다. 김현수와 김대우 선수가 또 금태용 선수가 함께 위치했던 상황 신호가 맞지 않습니다. 선수들 간의 콜이 시급했던 상황 이어지는 서브 정승현 언더핸드 받아줬습니다. 라인 밖에서 힘을 틀면서 때립니다.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손주상이 높이 떠봤습니다. 연결이 불안했기 때문에 마무리도 쉽지 않았습니다. 살려냈습니다. 왼쪽 차분하게 금태용 때립니다. 이번 공격 역시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초반 득점을 내주고 있는 상황 경실로 내주고 있는 충남대입니다. 시간차 매고태 가로막기를 했습니다만 득점을 충남대학교가 뽑아냈습니다. 정수용 선수가 확실하게 떠올랐고 자신의 힘을 드러내줬습니다. 자, 스코어는 이제 1대3. 중앙을 받습니다. 네트 앞에 멈춰놓습니다. 백토스 그리고 또 한 번 높이 뜹니다. 정수용 이번에 충남대 금태용 득점입니다.
금태용 선수가 확실하게 득점을 뽑아내주면서 다시 한 점차 이 초반에 잠시 흔들렸던 점들을 막아내주고 있습니다. 자, 신선호 감독이 조금 전 상황에 대해서 아쉬움을 좀 보여줬는데요. 김대윤 당 서브 백태 맞고 굴절됩니다. 속공 처리 깊게 2입니다. 각도가 조금 더 벌어지면서 행운의 포인트. 두 점차. 김승태 중앙에서 서브 제자리 점프 1입니다. 서브 에이스 김승태입니다. 서브 포인트 이번 시즌 7개째 확실하게 찍어주면서 충남대학교 수비진이 이 공을 물끄러미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서브 점차 5대2 김승태 서브 이번에 왼쪽 목적타 네트 앞에 2단 처리. 윤준혁 선수의 재치가 돋보입니다. 자, 윤준혁 세터가 네트 앞에서 직접 2단 처리로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충남대학교로서는 기세가 좀 더 오를 수 있는 상황. 양 팀 사령탑의 표정은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 이한솔 선수가 잠시 볼을 스톱시켜 놨습니다만 정승현 선수가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충남대학교가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한 점차. 윤준혁 이번 시즌 공격 성공률 61.54%, 세트는 현재 순위 9위입니다. 8.5개의 평균 기록. 서브 윤준혁 부드럽게 무회전으로 정승현 선택 왼쪽으로 갑니다. 살려냈고요. 백토스 오른쪽에서 살려냅니다. 정승현 다시 왼쪽 랩트. 이번에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트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자, 한 점차 두 점차가 됐습니다. 6대4 성균관대학교가 리드하고 있는 상황. 두 점차 리드입니다. 정수영 길게 벗어납니다. 엔드라인에서 한 번 더 공이 나가는 정도의 거리를 두고 떨어졌습니다. 이제 5대6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연타 서브 멈춰놓고 속공 처리. 자, 박지훈 선수가 높이 솟구치면서 득점. 190cm의 신장을 이용합니다. 공격 성공률 이번 시즌 54.55%. 김준호 현재 1세트에만 공격 포인트 4점 그리고 확실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앙 백어택 날카롭습니다. 금태용 선수가 확실하게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광우 리베로가 잠시 벤치로 들어왔고요. 공격적인 면을 더 가다듬는 충남대 높이 뛰었어요. 오른쪽 후위로 가로막기 포인트 정확히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김현수의 득점 오늘 경기 자신의 첫 번째 블록킹 포인트. 두 손을 활짝 펼칩니다. 아쉬워하는 신선호 감독. 양팀 7대7 동점. 정승현 속공 차분하게 다이렉트 킥 또 한 번 만들어냅니다. 김대윤. 자, 김대윤 선수가 이렇게 득점을 만들어냈고 충남대학교가 한 점차 리드. 1학년 김대윤 196cm 충남대학교의 최장신 선수입니다. 서브 김영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은 라이트 포지션 그리고 올해는 레프트와 센터로 자리를 옮기면서 포지션의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는 김영대. 김영대 툭 떨어지는 낙엽 서브 높이 올려놨습니다. 김준영 네트 맞고 굴절 살려냈습니다. 오른쪽 충남대 포인트. 손주상 선수가 확실하게 그 위치에서 또 한 번 득점을 뽑아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충남대학교가 오늘 두 점차 리드를 챙겨오고 있는 상황. 성균관대학교에서 잠시 선수들에게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을 가져갑니다. 오늘 성균관대학교는 처음으로 작전 시간. 자, 일단은 양 팀이 현재 스코어가 단 두 점 차, 충남대가 9대 7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성균관대학교 신선호 감독 선수들에게 집중할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집중력을 주문한 상황, 선수들의 경기력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양 팀 상반된 분위기. 서브권은 충남대학교입니다. 김영배 준비합니다. 김영대, 정승현 왼쪽에서 때립니다. 밖으로 벗어났다는 판정. 이한솔 선수가 아쉬워합니다. 자, 이한솔 선수가 1세트에는 75%의 공격 성공률을 보여줬는데요. 정승현 선택 레프트 득점입니다. 이한솔이 이번에는 자신의 아쉬움을 만회하는 득점을 뽑아냈습니다. 석점차 충남대가 석점차로 리드를 가져오고 있는 상황. 두점차입니다. 성균관대학교 8대10. 선수들에게 다시 이제 경기를 이어갈 것을 주문합니다. 오른쪽에서 미치. 이번 서브가 상당히 아쉽게 되는 성균관대학교. 박지훈 선수의 서브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서브 범실. 아, 이런 서브는 상당히 뼈아픈 서브가 되겠는데요. 충남대 석점차 리드. 좋은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손주상 서브. 정승현 백퍼스 길게 후위에서 득점 시도. 김준영 가로막기 포인트. 자, 가로막기를 시도해봤습니다만, 하지만 득점은 김준영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9대11. 이번 서브는 왼쪽에서 이한솔. 한 서브 받아냈습니다. 오른쪽 후위 들어보셨다는 판정이 나왔는데요. 충남대에서는 확신을 갖고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득점은 성균관대학교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충남대학교에서는 확신을 갖고 어필을 하는 상황. 잠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높이 떴는데요. 두 명의 선수가 높이 떴습니다만 워낙 순식간이어서 확실하게 닿았는지는 좀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손주상과 금태용이 높이 떴던 상황. 자, 이 상황이었습니다. 손주상이 높이 떠서 강하게 어택을 했고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는 김승태 선수가 오른편에 서 있었는데 이 상황이 일단은 작전 시간으로 이어졌고요. 선수들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나왔습니다. 이찬희 감독도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기대를 좀 거주고 있습니다. 한 점 차. 현재는 스코어가 성균관대학교의 포인트로 이어진 상황이고요. 그대로 경기는 진행됩니다. 이한솔 연타 서브 뚝 떨어집니다. 바로 넘어왔습니다. 정승현 왼쪽을 봅니다. 정수현 손끝 집어넣기. 볼핀 디그 연타. 다시 한번 양팀 연타 공방. 백토스 길게 또 한 번 때립니다. 어택 커버. 박자를 맞춥니다. 포인트 만들어냈습니다. 정수현 선수가 2차 공격 끝에 결국 포인트를 또 한 번 만들어냈고요. 양팀 11대11 동점 상황이 됐습니다. 신선호 감독이 선수들의 땀이 흐른 곳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잠시 코트 위를 정비했습니다. 양팀 숨가쁜 공방전. 계속되는 서브 이한솔.
네트 맞고 출렁입니다. 살려냅니다. 박자 맞춥니다. 내리고 씁니다. 김대훈의 포인트. 확실하게 조금 전에 아쉬움을 쓸어내리게 하는 김대훈의 정확한 득점. 리드 축감대 먼 거리 포인트. 어김없이 정수영 선수가 또 한 번 득점을 성공해냈습니다. 이광호 리베로가 수비를 시도해봤습니다만 상당히 위력적인 공이었기 때문에 받아내기 쉽지 않았습니다. 12-12 중앙에 파고듭니다. 왼쪽 금태용 재치있게 정수영 살려냅니다. 돌핀 디그 이광호 리베로 그리고 가로막기 포인트. 김승태가 확실하게 떠봤습니다만 밖으로 벗어나면서 포인트는 충남대입니다. 금태용이 자신의 금과 같은 손을 한 번 더 파이팅을 외칩니다. 강한 서브 정승현의 선택. 왼쪽 길게 퀵 오픈 하지만 연타로 처리합니다. 오른쪽 후위에서 찍어냅니다. 손주성. 손주성 선수가 확실하게 자신의 경기력이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충남대가 다시 14-12 두 점차 리드. 신선호 감독이 고심하면서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속공 처리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자, 빠른 공격 한 템포를 더 빠르게 공격을 가져가면서 포인트를 김승태가 뽑아내줬습니다. 김승태 공격 성공률 61.82%. 오늘 서브 에이스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다이렉트. 자, 박지훈 선수가 함께 상대방과 마주보면서 포인트를 끌어냈습니다. 상당히 효율적으로 힘을 쓰지 않고 만들었고요. 공격 성공률 이번 시즌 54.55%입니다. 김승태 제자리 언더핸드 그리고 시간차 언더투추만 어색한 자세로 살려냈습니다. 정승현 높이 길게 오른쪽 김준홍 그리고 이한솔 거쳐 정승현 이번 다시 또 한 번 선택. 공격 찬스 넘어왔습니다. 위기 일발 어렵게 몸을 날립니다. 네트를 건드렸습니다. 정수용 선수가 빠른 템포로 움직여봤습니다. 하지만 포인트는 충남대. 한 점차 리드. 직선 왼쪽 높이 뜹니다. 살려냅니다. 득점을 뽑아냅니다. 자, 김준홍 선수가 자신의 위치 확실하게 득점을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되면 양팀 동점이 됩니다. 성균관대학교 역전 찬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서브 정수용 강한 서브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정수용 선수가 2세트에 2개의 서브 범실이 있습니다. 어렵게 찾아온 기회 아쉽게 역전을 가져오지 못했고요. 이어지는 서브 직선으로 충남됩니다. 정승현 백터 김준홍 살려냈습니다. 높이 뜨는 공 다시 한번 이어지는 충남대 백터스 그리고 밀어넣기 어택 커버 본인이 해결합니다. 이번엔 왼쪽으로 가로막기 포인트. 박지훈 선수가 높이 뜨면서 자신의 타점을 정확히 이용해냈습니다. 자, 가로막기 득점 박지훈 선수 오늘 경기 3점을 모두 뽑아내주고 있습니다. 정수용 선수가 잠시 벤치로 들어왔고요. 이상훈 리베로가 코트 위에 투입됐습니다. 수비를 잠시 강화합니다. 자, 일단은 동점 16-16 성균관대학교 김준호 마무리 중앙에서 밖으로 벗어났다는 판정입니다. 오른쪽 모서리 끝을 맞았습니다. 라인 밖을 맞았고요. 성균관대학교가 다시 한번 리드를
경북관대학교가 17대 16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성균관대 17대 16. 왼쪽에서 김현수 뜹니다. 100대 맞고 높이 다시 굴절됐습니다. 후위 오른쪽으로 찍어냈습니다. 김준홍의 득점. 이렇게 되면 성균관대학교가 18대 16으로 두 점차 리드. 충남대학교와의 거리를 반대로 벌려놓으면서 현재 성균관대학교가 18대 16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가 현재 18대 16. 충남대학교로서는 조금 전 그 상황을 다시 기억해낼 필요가 있겠는데요. 선수들 아직까지는 패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작전 시간을 종료함을 알리는 휘슬이 울렸고요. 두 점차 리드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성균관대학교가 18대 16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김준홍 서브 뒤쪽으로 끝납니다. 아무것도 때립니다. 가로막기 득점. 석점 차 리드 성균관대학교 19대 16입니다. 자, 지금은 성균관대학교가 석점 차 19대 16입니다. 김준홍의 서브를 또 한 번 이어갑니다. 앞으로 밀어넣고요.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후위로 김준홍 살려내는 충남대입니다. 왼쪽 밀어넣기. 다시 한번 양팀 공방전. 이번엔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빅퀵 득점을 만듭니다. 자, 다시 점수를 차를 좁히면서 자, 지금은 충남대학교가 17점, 성균관대학교가 19점입니다. 중앙을 봤습니다. 높이 떴고요. 장거름으로 높이 뛰어넣습니다. 다시 오른쪽 연타. 같은 자세. 오른쪽 점프. 부상. 목을 날립니다. 볼핀으로 시도해봤습니다만 득점을 내주게 됐습니다. 자, 아쉬워하는 모습. 충남대학교는 귀중한 한 점을 내주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성균관대학교는 박지훈 선수 대신에 한준희 선수가 다시 투입되면서 순간 교체 서버로 서브 에어리어에 서 있습니다. 박지훈 선수 오늘 블로킹 포인트를 석점 이상 뽑아내주고 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준희 왼쪽입니다. 이주비 높이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먼 거리에서 때렸습니다. 백토스 오른쪽으로 대각선으로 뽑아냅니다. 손주상이 확실하게 또 한 번 기량을 보여주면서 성균관대학교가 한 점을 더 가져갑니다. 두 점 차. 손주상 선수의 득점이 두 점 차를 만들어냈고요. 본인이 서브를 이어갑니다. 강한 서브. 왼쪽 길게 낮게 이한솔 어택 커버 이질. 다시 이한솔 재차 공격. 이번엔 가로막길. 충남대학교의 짜릿함이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김대훈의 가로막길 포인트. 자, 김대훈 선수가 이번 스팅 14개째. 한 점 차. 충남대학교가 다시 맹추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팀 쉽지 않은 상황. 경기를 지켜보는 모든 이들의 가슴도 쿵쾅 뛰고 있습니다. 손주상 서브. 낮게 이상훈 리베로가 뛰어놓습니다. 오른쪽 젠걸은 달려가서 밀어넣기. 김준홍 속공철이 말을 듣지 못합니다. 자, 윤준혁과 김대훈 선수의 신호가 맞지 않으면서 속공철이를 아쉽게 무의로 그치게 만들었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이지율 대신에 정수용 선수가 다시 투입됐고요. 자, 이찬희 감독 두 점차. 이한솔이 서브합니다. 부드럽게 연결 마무리 포인트 손두상이 만들어냈습니다. 자, 손두상 선수가 오늘 계속해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2세트에만 넉 점째 본인이 직접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한 점차 부드러운 서브 길게 그리고 밖으로 벗어납니다. 자, 김원 선수의 이번 득점 시도 서브는 조금만 더 안쪽으로 들어왔다면 에이스가 될 뻔했는데요. 쉽게 됐습니다. 양팀 한 번씩의 서브 범실. 그대로 점수차는 똑같이 한 점차. 21대 22. 김대훈 서브. 합니다. 정승혁 높이 뛰어나주고요. 밀어넣습니다. 김준성 돌고래와 같은 동작으로 밀어넣습니다. 시 블로킹 포인트. 확실한 모습으로 공을 막아냈습니다. 금태용 주장다운 날카로움이 돋보이고 있는 상황. 가로막기 득점 오늘 확실하게 뽑아내주고 있습니다. 양팀 21대 22 동점. 2세트 이제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자, 과연 이 충남대의 흐름 성균관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 됐는데요. 이 맹추격을 뿌리칠 수 있을지. 신선호 감독 조금 전에 아쉬웠던 부분들을 선수들에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2세트 22대 22. 1세트는 성균관대학교가 25대 18로 앞섰습니다. 오늘 한 번의 세트도 내줄 수가 없는 성균관대학교. 6강 플레이오프까지 가는 한 단계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한솔 선수가 상당히 많은 활약들을 해주고 있는데요. 충남대학교가 선수 교체를 했습니다. 김대훈 선수가 벤치로 들어왔고요. 김희태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2학년 김희태 순간 교체 서버입니다. 정승현 지간차 다시 살려냈습니다. 왼쪽으로 금태용 가로막기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블로커 김태용의 연속 포인트. 2세트에만 넉 점째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충남대 리드 23대 22. 한 점만 더 가져간다면 셋 포인트. 김희태 두 번째 서브 우회전으로 뚝 떨어집니다. 정승현 왼쪽 길게 포인트. 자, 득점을 확실하게도 만들어내면서 김준홍 선수가 2세트의 활발한 움직임을 다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양팀 동점 23대 23. 김승태 중앙에서 제자리 서브. 서브 범실 서브 에이스입니다. 자, 리시브가 불안했고 곧바로 득점은 서브로 이어졌습니다. 자, 김승태 서브 에이스 오늘 2세트에 두 개째 다시 이어집니다. 승태 이번 시즌 8번째 서브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제자리 위력적입니다. 조금 깁니다. 왼쪽 금태용 높이 바운드 됐습니다. 금태용의 포인트. 금태용 선수가 두 명의 블로커들을 앞세워놓고 강한 응집력을 뽑아냈습니다. 2세트 5득점째 현재 6득점째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서브 깁니다. 서브 달려갑니다. 이상훈 리베로 그리고 3단 처리 정승현이 받아줍니다. 다시 한번 찬스 충남대학교 속공 처리. 박지훈이 일단 막아냈습니다. 금태용 다시 금태용 똑같은 그 장면입니다. 금태용이 석점 연속. 양팀 듀스 결국에는 충남대학교가 성균관대학교의 이 맹활약을 잠시 발목을 잡습니다.
정승현 왼쪽으로 밀어넣습니다. 김준홍의 포인트. 양팀 숨가쁜 랠리 그리고 치열한 공방도 25대 25입니다. 김준홍의 포인트 양팀 사령탑 모두 다 긴장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정수영 서브 범실 배 아픈 서브 범실이 이 순간에 나왔습니다. 아쉬워하는 정수영. 이번 서브는 회전이 거의 없습니다. 정승현 백토스 김준홍 밀어넣습니다. 이광훈 리베로 살려냈고요. 다시 한번 찬스 가로막기 포인트 박지훈. 자 높이 뜨면서 다시 한번 듀스 세 번째 듀스입니다. 김준홍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준홍 체중을 실습니다. 백토스 그리고 라이트. 자 손주상의 공격이 길게 벗어났습니다. 왼쪽 사이드라인을 높이 벗어났고요. 아쉽게도 양 팀이 아직까지 경기를 끝내지 못하고 있는 2세트. 27대 26. 김준호. 백어택 중앙입니다. 이상훈 리베로가 자신의 소임을 다합니다. 오른쪽 후위로 가로막기 포인트. 김원수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양 팀 경기 2세트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원수의 가로막기 득점. 27대 27. 서버 김영대. 중앙을 받습니다. 안전하게 정승현 왼쪽으로 자신이 다가갑니다. 포인트. 이한솔 선수가 황금 같은 득점을 뽑아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한 점이 상당히 쉽지 않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28대 27 서브 박지우. 제자리에서 오른쪽 직선으로 보냈습니다. 시간차 김대훈이 득점을 만듭니다. 자 김대훈 선수가 성균관대학교의 진출을 다시 브레이크를 겁니다. 28대 28 듀스의 향연. 서브 손주상 낮게 이광호 리베로 살려냈습니다. 왼쪽 레프트 그대로 벗어났다는 판정. 이한솔 선수가 높이 떠봤습니다. 29대 28 충남대 세트포인트 계속 이어갑니다. 서브 손주상 3학년입니다. 188cm 오늘 센터로 기용되고 있는 손주상. 오른쪽 치우친 공간에서 서브를 준비합니다. 손주상 서브 왼쪽 목적타 이상 리베로가 살려냈습니다. 이한솔 어택 커버 또 한 번 찬스 또 한 번 이한솔 블로킹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이한솔의 포인트. 자 양팀 숨가쁜 공방전 29대 29 끝을 모르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득점의 향연. 이한솔 손끝이 뜨거워집니다. 서브 카도막 네트에 걸리면서 아쉽게 이번 기회는 충남대에게 넘어갑니다. 자 충남대학교가 이번에 끝낼 수 있을까요? 김현수가 잡습니다. 이한솔 거쳐 정승현 선택은 정수영. 다시 한번 찬스 충남대 오른쪽 후위로 손두사 바로 넘어왔습니다. 이어집니다. 비석권 김대윤이 만들어냅니다. 2세트 마침표 김대윤 선수가 찍어내면서 31대 29. 자 이렇게 양 팀의 치열했던 2세트는 종 공방이 됐습니다. 자 31대 29 두 점차 듀스 결국에는 듀스에서 이렇게 이어지면서 31대 29로 2세트가 종료됐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이어질지. 양 팀 세트 스코어는 현재 1대 1이 됐습니다. 3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충남대학교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이 현재 상황이 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31대 29로 2세트를 잡아내면서 성균관 대학교의 오늘 기분 좋은 복귀에 잠시 브레이크를 걸어놨습니다. 31대 29, 24점 동점 듀스에서 계속 엎치락뒤치락, 그리고 충남대학교가 오늘 마지막 홈 경기 그래도 조금은 나은 기분으로 31대 29로 2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현재 세트 스코어 1대 1. 자, 이제 양 팀 가운데 3세트를 잡는 팀이 오늘 경기 끝까지 갈 수 있는 지름길을 택할 수 있겠습니다. 성균관 대학교는 오늘 3대 0 셧아웃 승리는 아쉽게 됐기 때문에 조선대학교와의 세트 득실률을 따져보아야만 6강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양팀 벤치 사령탑은 어느 팀 할 것 없이 함께 진지한 표정으로 오늘 경기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대학교가 22점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김원수가 준비합니다. 출발합니다. 멈춰 놓습니다. 김승태. 김승태가 일단은 좋은 위치에서 A퀵을 만들어냈고요. 득점으로 3세트를 출발합니다. 서브 부드럽습니다. 왼쪽 길게 킥오프. 싱글 핸드 받아냅니다. 그리고 몸을 날리는 돌핀 디그. 그리고 길게 3단 처리. 양팀 숨가쁘게 다시 한번 전대를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때립니다. 득점을 충남대학교가 만들어냈습니다. 금태용. 금태용 선수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많이 높여지고 있고요. 금태용 선수는 2세트에 본인이 6득점을 해결해 준 바가 있습니다. 서브 길게 벗어났습니다. 서브 범실을 줄여줄 필요가 있는 양 팀. 2대1. 서브 김승태. 멀리서 쏩니다. 왼쪽 다시 밀어넣기. 블로킹. 어택 커버. 그리고 길게. 정수영이 일단은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선수의 득점 3대1 두 점차. 김승태 이번엔 길게 갑니다. 서브 범실. 이렇게 서브를 한 번 더 범실하면서 양 팀 범실로 현재 3세트에 한 점씩 주고받았고요. 선수들의 경기를 오늘 함께 가득 메우고 있는 관중석의 몇 면이 함께 보여지고 있습니다. 짧습니다. 박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김주성 선수 점프하지 못했고요. 포인트는 충남대에게 갑니다. 3대3 동점. 어색한 자세로
점프를 하지 못했고 결국 타점이 불안했던 상황, 포인트는 동점이 됐습니다. 3대 3. 윤주샷 서브. 길게 뒤로 찍어냅니다. 포인트 정수용이 만들어냅니다. 정수용 선수가 자신의 위치 확실하게 득점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지난 시즌은 좀 쉬면서 회복을 많이 해줬고요. 오늘 올해의 공격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낮게 찍어냈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손주삼 달려가서 넘겨줬습니다. 다시 한번 찬스 이한솔 리베로 맞고 튀어오릅니다. 이한솔의 득점 강하게 때리면서 3세트 자신의 첫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정수용 힘을 실습니다. 완벽한 서브 에이스 정수용이 찍어냅니다. 자, 정수용 선수의 서브 에이스 이번 시즌 10개째가 됐고요. 오늘 경기 2개째입니다. 석점차 더블 스코어 6대 3입니다. 성균관 대학교가 확실하게 3세트에는 조금 더 득점력을 뽑아내주고 있습니다. 2세트에 대한 아쉬움을 풀어내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다시 정수영 힘을 실습니다. 다시 한번 정수영 찍어냅니다. 서브 에이스 두 번 연속 서브 포인트. 이번 시즌 11개째. 자, 서브로 득점을 두 점 연속 뽑아내면서 확실하게 효율적인 득점력 그리고 넉점차 분위기를 가져갑니다. 충남대학교로서는 리시브를 하지 못하면서 결국 두 점을 아쉽게 내주게 됐고요. 이찬희 감독이 선수들을 다시 한번 긴장감을 풀어주면서 오늘 경기 매끄럽게 기름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양 팀 가운데에서 오늘 마지막에 웃는 팀은 어느 팀이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넉점차 7대 3. 정수용 선수 두 번 연거푸 서브 에이스. 확실하게 자신의 진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4학년 정수용 196cm. 한 번 강한 서브 백태 맞고 굴절됐습니다. 백터스 오른쪽 휘거픈 가로막기. 다시 첫 찬스. 또 한 번 재차 공격으로 포인트 그대로 살려냅니다. 자, 일단은 충남대학교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손주상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어김없이 득점을 좀 만들어내주고 있는 상황. 석점차 선수들 오늘 상당히 많은 땀이 흐르고 있습니다. 코트를 정비하고 이제 다시 경기 이어집니다. 김태용 서브 부드럽게 갑니다. 네트 앞으로 멈춰놓고 밀어넣기. 박자가 맞지 않습니다. 밀어넣습니다. 포인트 김영대 득점. 자, 김영대가 재치 있게 완벽 조절을 하면서 부드러운 공격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낮게 왼쪽 이한솔. 이한솔의 공격은 라인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작전 시간을 성균관대학교가 요청합니다. 3세트의 첫 번째 작전 시간 성균관대학교 양팀 한 번씩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한 점차 석점차에서 한 점차까지 양팀 거리가 좁혀져 있는 3세트 초반입니다. 자, 성균관대학교 조금 전에 정수용 선수의 서브 포인트가 연거푸 일어나면서 득점을 계속 쌓아갔고요. 자, 과연 이 부분 충남대학교가 작전시간 이후에 흐름을 가져오고 있는데 성균관대학교 역시 작전시간 이후에 어떻게 가져갈지. 충남대학교 아직은 기회가 많습니다. 2세트 자, 접전 끝에 2세트를 가져왔고 오늘 이곳 충남대학교 체육관을 더욱더 긴장감으로 물들여주고 있습니다. 서브 금태용 이대로 받아줍니다.
났어요. 이한솔 가로막기 포인트. 자, 이렇게 손주상과 김영대가 뜨면서 이한솔의 포인트를 거절해냈습니다. 동점 7-7. 낙차 큰 서브입니다. 오른쪽 어택 커버 달려가서 받아줍니다. 윤준혁 멀리 처리합니다. 3단 처리. 윤준혁 백어택 중앙에서 아 꽂아봤습니다만 벗어나는군요. 금태용 선수가 아쉬움에 한방 미소를 짓습니다. 성균관대학교 한 점차 리드 8-7. 서브 김준홍. 이번 선택 왼쪽입니다. 살려냈습니다. 다시 젠걸은 높이 뛰어났고요. 이한솔이 다가갑니다. 포인트. 자, 이한솔 선수가 날카롭게 다가와서 쫓아왔고요. 득점을 이번에 만들어냅니다. 두 점차. 이찬희 감독이 함께 선수들과 가까이 서 있습니다. 김준홍 서브 강하게 들어옵니다. 네트 앞에 다이렉트 킬. 박지훈 선수가 확실하게 끝맺음을 지어줍니다. 자, 일단은 강한 서브 김준홍 선수의 서브가 상당히 강했고요. 리시브가 불안하면서 다이렉트 킬로 박지훈 선수 한 점을 더 포개어 얹었습니다. 석점차 10-7. 박지훈 김준홍의 서브 오른쪽에서 살려냅니다. 낮은 자세 이한솔. 이한솔 선수의 공격이 네트마크 굴절되면서 라인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충남대 득점. 자, 두 점차. 이한솔 선수가 상당히 큰 각도로 예리한 각도로 공격을 시도해봤습니다만 높이가 맞지 않았습니다. 김영대 낮고 빠릅니다. 오른쪽 후위로 득점을 김준홍 선수가 만들어냈습니다. 김준홍의 포인트. 김대훈 선수의 모습이고요. 석점차 후반과 이어집니다. 2학년 박지훈 낮게 약간 늘어냈는데 높이 차려졌고요. 선수들 포개어집니다. 선수들이 밀집된 상황에서 아쉽게 김원수 선수가 공격하기는 쉽지 않았던 상황. 김원수 선수의 땀방울이 빛나고 있습니다. 넉점차 12-8. 서브 중앙으로 떨어집니다. 속공 처리 디그 성공. 이한솔 얼리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윤준혁 오른쪽 찍어냈습니다. 손주상 선수의 득점이 거리를 좁힙니다. 자, 손주상 선수가 날카롭게 각이 만들면서 내리찍었던 장면. 신선호 감독 선수들을 다시 독려하고 있습니다. 손주상 서브 오른쪽 이동 공격 싱글 핸드 토스 언더 토스 넘깁니다. 이번 공격 중앙 후위 살려냈고요. 다시 한번 중앙 백어택으로 응수합니다. 금태용 양 팀 중앙 백어택 공격 금태용 선수가 웃습니다. 두 점차. 손주상의 서브 길게 툭 떨어집니다. 하지만 라인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두 점차. 석점차가 됐습니다. 서브 낮게 저공 비행 윤준혁 그리고 속공 처리 김대윤. 자, 이렇게 세터와 공격수 간의 박자가 잘 맞으면서 득점을 더 가져가는 충남대학교. 김대윤 선수가 때리기 쉬웠습니다. 196cm. 왼쪽 깊게 목적타 김원수 맞습니다. 정수영 퍼올렸고요. 이상훈 리베로 다시 정수영 득점 내리꽂습니다. 정수영
선수가 1, 2, 3세트 활발하게 득점을 만들어내주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띄워줬습니다. 왼쪽으로 금태호 멈춰놓습니다. 3단 처리 넘어갔습니다. 이번 찬스 다시 성균관 대학교 정수영이 내리꽂습니다. 연속 득점 정수영. 넉 점차 15-11. 자, 충남대학교로서는 계속 점수차가 벌어지는 상황. 수비에 대한 집중력을 다시 끌어올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 자, 충남대학교에서는 수비에 집중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의 정수영 선수가 서브 득점을 연거푸 뽑아내면서 계속 공격 포인트를 쌓고 있고요. 충남대학교로서는 이 상황에서 수비를 좀 가다듬고 다시 한번 응집력을 만들어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선수들 간의 호흡이 중요한 상황. 넉 점차 과연 3세트를 이대로 흘러가게 내버려 둘지 아니면 다시 흐름을 되찾아올지. 경기장 안에 모두가 함께 경기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왼쪽 깊게 갔습니다. 약간 어색한 자세. 젠 걸음으로 뛰어났고요. 네트 앞에서 3단 처리 숨가쁘게 해결합니다. 오른쪽 후위로 살려내지 못합니다. 손주상의 포인트. 손주상이 날카롭게 순간이동을 하면서 높은 위치 타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뚝 떨어지는 공격으로 득점을 만들어냈던 충남대학교의 손주상. 작전 시간 이후에 특효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196cm 최장신 충남대학교의 높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학년입니다. 공격 성공률 50.65%. 강한 서브 길게 뽑아냅니다. 서브 에이스 김대훈 선수 이번 시즌 12개째 서브 에이스. 1학년으로서도 상당히 패기 있는 모습으로 오늘 경기 형들과 함께 중요한 흐름을 담당해주고 있습니다. 13-15 김대훈 서브 이번엔 부드럽습니다만 길게 벗어났습니다. 서브 에이스 이후에 이런 범실을 좀 줄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석점차 16-13 서브 김승태 부드럽게 중앙에 꽂힙니다. 내려넣기 윤준혁 다시 한번 재치 있게 세터 액터스 오른쪽 손주상 어택 커버 이번에 왼쪽입니다. 금태용 득점. 오른쪽이 되지 않자 이번에 선택을 왼쪽으로 보내봤던 모습이었고요. 윤준혁 선수의 선택은 금태용이었습니다. 금태용 선수의 득점 두 점차 그리고 충남대의 서브. 윤준혁 언더핸드 오버핸드 그리고 득점 시도 김준홍 그대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준홍 선수가 오른팔로 크게 휘저으면서 득점을 시도했고요. 성공해냈습니다. 정수용 대신에 이지율 선수가 순간 교체 서버로 투입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정수용 선수가 3세트에 상당히 서브 에이스 두 개를 만들면서 좋은 활약을 했고요. 잠시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네트 맞고 살짝 넘어옵니다. 윤준혁 선택 오른쪽으로 깊게 내리꽂습니다. 손주상의 포인트. 관중들 모두가 박수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3세트 손주상의 포인트는 현재 5득점째입니다. 서브 인지 왼쪽에서 가로막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김준홍 포인트. 자, 점수는 석점차 김원수 선수가 모습을 보이는데 서브 김준홍 이번 시즌 득점 6입니다. 중앙에서 받아줬습니다. 왼쪽 달려가서 올려놓습니다. 반대로 넘어왔습니다. 또 한 번 시간차 왼쪽 깊게 가로막기 포인트. 자, 성균관대학교의 정승현 선수가
가로막기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1세트와 함께 3세트 모두 한 번씩 가로막기 득점, 2차 시도 가운데 득점을 뽑아냈습니다. 180cm 넉점 차. 또 한 번 김준홍 서브. 이번에 오른쪽 직선으로 백터 손주사 가로막기 박지훈 선수가 찍어냅니다. 자, 박지훈 선수가 1세트에 두 번, 2세트에 두 번, 그리고 3세트에 한 번, 이렇게 다섯 번의 가로막기 포인트, 이번 시즌 12개째를 기록합니다. 20점을 먼저 돌파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김준호 같이 오른쪽을 선택했는데요, 서브가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충남대학교 김희태 선수가 다시 벤치로 들어왔습니다. 서브 김영대 중앙에서 우회전으로 보냅니다. 널리 백터 한 손 높이 뜹니다. 밖으로 벗어났다는 감정. 점수는 석점 차. 선수들의 경기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관중들의 모습. 낮은 서브 손끝 집어넣기 성공합니다. 밀어넣기. 자, 이렇게 되면서 재치 있는 득점으로 상대편 선수의 터치아웃을 만들어내는 손주상입니다. 아쉬워합니다. 손주상 선수에 맞고 터치아웃이 됐고요. 자, 박지훈 선수와 또 정승현 선수가 벤치로 들어왔습니다. 성균관대학교 한진유의 서브. 이지율이 함께 들어가 있고요. 이어가서 받아줍니다. 그리고 왼편에서 돌김 딩크 상연했습니다. 차분하게 김준홍 3단 처리. 리베로 띄워줬고요. 오른쪽 각자가 맞지 않습니다. 혼주상 높이 떴어요. 정재현. 하지만 가로막기 포인트 김대훈 선수가 득점을 가져갑니다. 정재현 선수가 투입되어서 공격을 처음 시도해봤습니다만 득점은 되지 않았고요. 다시 정승현 선수가 코트 위로 투입됩니다. 성균관대학교 강한 서브 체중을 실습니다. 시간차 비퀵 포인트. 가로막기를 시도해봤습니다만 충남대학교 빈 공간 떨어지는 공을 물끄러미 받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생태 22-18 넉점차. 성균관대학교가 3세트를 끝마치기 위한 발걸음을 숨가쁘게 옮기고 있습니다. 이한솔 왼쪽 치우친 공간에서 서브를 이어갑니다. 네트를 크게 충전이는 이번 서브. 서브 범실은 했습니다만 자신감 있게 때려봤던 이한솔 선수였습니다. 신선호 감독이 오늘 3대0 셧아웃 승리에 대한 아쉬움을 묻어놓는 표정입니다. 높이 끼워놓고 달려갑니다. 정수영 가로막기 트리플 블로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김대훈 선수가 서 있었습니다. 가로막기 득점 오늘 4개째, 17개째 이번 시즌 가로막기 득점 김대훈 선수입니다. 결국 점수는 2점 차. 성균관대학교 오늘 쉽지가 않은 상황. 충남대학교의 에너지가 상당히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신선호 감독 직접 선수들 가까이 다가가서 함께 논의를 마쳤고요. 3세트. 자, 1세트는 비교적 쉽게 가져왔습니다만 2세트는 충남대학교가 그 흐름을 뿌리치지 못하게 만들면서 세트 스코어 1대1. 현재 3세트는 성균관대학교가 두 점차 리드하는 상황. 하지만 충남대의 서브가 이어집니다. 양팀 사령탑 역시 선수들과 같은 마음으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정수용 뜹니다. 블록아웃. 윤준혁과 김태용 선수가 서봤습니다만
정수용 선수의 강한 공격 득점이 이어졌습니다. 석점차 직선입니다. 윤준혁의 선택 오른쪽 후위로 손주상의 포인트. 손주상 선수가 날카롭게 뛰어올라서 터치아웃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충남대학교는 이광호 리베로가 다시 벤치로 들어갔고요. 김영대 선수가 코트 위로 투입됐습니다. 김대훈 서브 살려냈습니다. 오른쪽으로 대각선 바로 넘어옵니다. 낮은 자세 살려냈습니다. 오른쪽 다시 한번 찬스. 정수영의 포인트. 정수영 선수가 오늘 계속해서 득점을 만들어내주고 있습니다. 3세트에는 공격 6포인트 그리고 서브 에이스 두 번의 기회 살려냈습니다. 총 8득점. 지친 기색이 역력한 정수영 계속해서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서브 바로 넘어옵니다. 리시브 정수영 가로받기. 자, 짜릿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영대. 김영대가 잠시 휴식 끝에 들어와서 가로막기로 포인트를 쌓아주고 있습니다. 신선호 감독이 선수들에게 박수로서 독려해주고 있고요. 역시 이찬희 감독 역시 선수들에게 적극적인 모습으로 독려해주고 있습니다. 중앙에 뚝 떨어집니다. 김준홍이 그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김준홍 선수가 정수용의 그 위치를 다시 한번 이어주면서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양팀 3세트는 이렇게 성균관대학교 가져가면서 종료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양팀 경기 이제 4세트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1세트와 3세트를 성균관대학교 가져갔습니다. 2세트는 충남대학교 가져갔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기는 충남대학교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atch your sport. 이제 세트 스코어는 2대1이 됐습니다. 성균관대학교가 잠시 흐름을 잡고 있습니다만 충남대학교의 오늘 기세가 상당히 예상하기 쉽지 않은 상황, 어렵게 양팀 경기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충남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10라운드 오늘 이제 세트 스코어가 2대1의 상황. 성균관대학교 오늘 원정 경기를 왔습니다. 반드시 오늘 승리를 가져가야만 6강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충남대학교 역시 이번 경기 마지막 홈 경기 유정의 미를 거두길 바라겠습니다. 충남대학교는 다음 경기가 9월 23일 토요일 중부대학교 5위의 팀과 원정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9월 20일 수요일 경기대학교 현재 순위 4위에 놓여 있는데요. 원정 경기를 역시 치르겠습니다. 양팀 선수들 4세트를 호기롭게 출발하겠습니다. 이찬희 감독과 신선호 감독이 오늘 경기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뜨겁게 더욱더 선수들과 가까이에서 경기를 함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1학년 정승현 세트 현재 순위 3위입니다. 자, 현재는 선수들의 교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충남대 이광호 리베로가 코트 위로 들어섰습니다.
1학년 세터 180cm 정승현 선수의 서브. 지간차 금태용 선수가 충남대학교 4세트의 첫 득점 테이프를 끊어놓습니다. 자, 이어지는 서브 충남대학교 김대윤 받아줬습니다. 왼쪽에서 속공 처리. 성균관대학교 김승태가 속공 처리를 잘 마무리하면서 1대1. 김승태 오늘 서브 에이스를 2세트에 두 개를 만들어낸 바가 있습니다. 멈춰놓습니다. 비피 가로막혔고요. 투블로커를 활짝 넘깁니다. 하지만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아쉬워하고 있는 손주상. 상당히 날카로운 공격이었습니다만 아쉽게 됐습니다. 김승태 제자리 서브 벗어났습니다. 서브 범실 그리고 이상욱 리베로와 함께 교체되어 벤치로 들어왔습니다. 오른쪽 중앙으로 정승현 왼쪽으로 길게 뿌립니다. 김준홍 이번 공격은 밖으로 나갔다는 판정이군요. 선수들 오늘 공격 상황 공끝이 상당히 멀리 가고 있습니다. 3대2 서브 윤준혁 정승현 멈춰놓고 밀어넣습니다. 박지윤 젠걸음 그리고 오른손으로 연타. 금태용 선수의 타점이 불안했습니다. 자, 정확히 공이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금태용 선수도 역시 이 공을 쉽게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3대3 동점. 서브 정수용 또 한 번 위력적인 서브. 자, 라인을 밟습니다. 라인 크로스 엔드라인을 밟고 정수용 선수의 서브가 이어집니다. 서브 범실 충남대 리드. 금태용이 서브였고요. 백어택 중앙에서 뽑아냅니다. 일단은 득점을 다시 가져가면서 4대4 동점. 정수용 선수가 활발한 공격력 완벽한 공신 선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준홍 김준홍 서브 낮게 갑니다. 백토스 오른쪽에서 가로막기 포인트. 박지훈이 두 팔을 활짝 펴니다. 박지훈이 오늘 가로막기 득점 1, 2, 3세트 모두 다 4세트까지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6개째 오늘 경기 치러주고 있고요. 이번 시즌 13개째 김준홍 다시 5대4 성균관대의 리드. 이번에 김원수가 뜹니다. 왼쪽 정확히 안쪽을 집어냈습니다. 이한솔의 포인트. 금태용 이한솔 선수가 함께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두 점차 리드 성균관대학교. 양 팀 엎치락뒤치락 서브 또는 서브 범실 또는 공격 범실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4세트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서브 김준홍 이번엔 오른쪽으로 멈춰놓고 중앙 백어택 살려냅니다. 반대로 그게 넘어왔습니다. 속공 처리 이상훈 리베로가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박지훈 오른손 포인트. 네트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박지훈 선수의 포인트. 가로막기 포인트와 오늘 공격 포인트를 잘 쌓고 있습니다.
김원수 선수가 잠시 벤치로 들어왔고요. 리베로가 투입됩니다. 이성훈 리베로. 김준홍 선수 계속해서 오늘 서브 이어갑니다. 손끝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김준홍 언더핸드 리시브 받아냅니다. 다가와서 밀어넣기. 어택 커버. 이번엔 오른쪽 선택. 연타. 또 한 번 어택 커버. 반대로 넘어왔습니다. 리베로 높이 뛰어넣고 달려갑니다. 자, 이번 공격 김준홍 박지훈 선수 아쉽게 길게 벗어났고요. 김준홍 선수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마음 먹고 때려봤습니다만 5대7 늦게 네트 위를 살짝 지나갑니다. 멀리 뛰어났습니다. 달려갑니다. 빈 공간을 정확히 집어냅니다. 김준홍의 포인트. 자, 김준홍 선수가 마무리를 확실하게 뽑아내주면서 득점. 신선호 감독이 잠시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이찬희 감독도 함께 선수들 가까이 서 있고 서브 살려냈습니다. 리시브 연결 그리고 마무리 손주성 싱글 핸드를 받아냈습니다. 정수용 약간 박자가 맞나요? 오른쪽으로 이강호 리베로 다시 왼편 선택 김희태! 김희태의 공격 안쪽에 뚝 떨어졌습니다. 김희태 공격 선수가 공격을 확실하게 만들어내줬고요. 득점을 뽑아내면서 순식간에 두 점차 6대8이 됐습니다. 충남대 6점, 성균관대학교 8점. 자, 이렇게 되면 9대6이 되는군요. 성균관대학교가 9점이 됐습니다. 9대6이 됐습니다. 서브 범실. 선호 감독이 계속해서 선수들에게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줍니다. 서브 이한솔 멈춰놓고 공처리 투 블로커를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서 아웃이 됐군요. 자,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충남대학교 김승태가 떠봤습니다. 김희태 서브 길게 벗어납니다. 서브 범실. 양팀 이제 석점차 성균관대학교가 10점입니다. 10대7. 왼쪽 금태용 마음먹고 때립니다. 김승태와 김준홍이 높은 점을 쌓았습니다. 김승태 선수가 오늘 블로킹 포인트를 잘 만들어내주고 있고요. 자, 양팀 넉점 차까지 또 순식간에 거리가 벌어졌습니다. 충남대학교 이찬희 감독 선수들이 잠시 목을 축일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4세트. 아, 이 순간 넉점 차에서 잠시라도 집중력이 흐트러진다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남대 입장에서는 선수들을 좀 불러서 경기력을 다시 조립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경기를 오늘 함께 관람하면서 여러 면을 함께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4세트 정승현 선수의 서브로 다시 이어갑니다. 중앙 백어체 높이 뛰어올랐습니다. 확실하게 오늘 손주상 선수가 자신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세트까지 활발한 기용 손주상. 충남대 서브 김대윤 강합니다. 높이 솟구치는 공입니다. 그리고 시간차가 속공처리 시도해봤는데요. 가로막기 포인트에 득점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김태용 선수 오늘 중요한 장면들을 모두 다 만들어내주고 있습니다. 두 점차 서브 범실. 김대윤 오늘 서브 범실을 다소 줄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남대학교는 이방호 리베로가 사실 코트 위로 들어갔습니다. 서브 준비하는 김승태. 오늘 2세트에 서브 포인트 2개. 중앙으로 크게 들어옵니다. 오른쪽 후위에서 손주상. 인입니다. 손주상 선수의 득점. 손주상이 득점에 가세하면서 2점차. 정수영 선수가 오른쪽에 서 있습니다. 서브 윤준혁. 부드럽게 날아옵니다. 정승현 왼쪽 받고요. 김주동, 김희태 리시브 디그. 잘 했는데요. 오른쪽 팥뚝이 불어납니다. 낮은 위치에서 때렸습니다. 득점을 내줬습니다. 손주상 선수가 마지막까지 시도해봤습니다만 김준홍 선수가 더욱더 높은 높이에서 막아냅니다. 오늘 경기 끝까지 함께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선수들의 경기력을 계속 끌어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수영 선수 대신에 한진희 선수가 다시 순간 교체 서버로 투입됐습니다. 1학년 한진희 183cm 진주 동명고를 졸업했습니다. 지간차 내리꽂습니다. 금태호. 대웅 선수가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주면서 4세트에 득점을 또 한 번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두 점차 11대 14 코트 앞에 네트 앞에 멈춰놓습니다만 정승현 선수가 다시 일어납니다. 네트 앞에서 접촉이 있었고요. 한 점차 바로 이어갑니다. 다시 정승현 백토스 오른쪽 김주동 가로막기. 김희태 선수 맞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김준홍 서브 김희태 올려놨습니다. 오른쪽 깊게 이강호 리베로 살려냈습니다. 이번 찬스 잠깐 넘깁니다. 백토스 비속공 밖으로 벗어납니다. 아쉬워하는 손주상. 자, 조금 전엔 이상호 리베로가 잘 살려냈던 그 장면이 결국 득점으로 이어졌고요. 손주상 선수 아쉬워합니다.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15대12 김준홍 액트 맞고 굴절됩니다. 김희태 리시브 연결 다시 김희태 높이 솟구칩니다. 다이렉트 네트 앞 공방전. 손주상 3단 처리. 이상훈 리베로 거쳐 정승현 그리고 왼쪽 이한솔. 이한솔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이한솔 선수의 손끝이 뜨거웠던 장면 넉점차. 성균관대학교 16대12 넉점차 리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충남대학교 다시 넉점차. 점수차가 또 한 번 벌어졌습니다. 조금 전 작전 시간에 이어서 다시 넉점차. 이찬희 감독이 흐름을 끊어주고 있습니다. 자, 리듬을 좀 잘 가져갈 수 있을지. 충남대학교 조금 전 이경호 리베로가 잘 막아서 득점을 성공했습니다만 성균관대학교가 오늘 4세트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16대12 넉점차. 서브 김준홍 선수가 또 그 위치에 서 있습니다. 194cm 2학년 김준홍 서브 네트를 살짝 넘어갔습니다. 왼쪽 김희태. 리베로가 역시 이럴 때 필요합니다. 왼쪽 이한솔 득점입니다. 이한솔 선수가 강하게 내리치면서 또 한 번 득점. 김주상 선수와 함께 서 있는 김영재 선수가 블로킹 자세를 트레이닝하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5점차 성균관대학교 17대12.
역시 김준호. 이강호 리베로 받아줬습니다. 김희태. 김희태 각점이 약간 늘어냈군요. 아쉽게 멀리 벗어났습니다. 양 팀이 이제 결승적인 카드를 좀 꺼내줘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8대 12, 6점 차. 김준홍 오른쪽을 받습니다. 김희태에게 백토스 오른쪽 손주사 내리고 씁니다. 손주상 선수의 포인트. 손주상 선수가 오늘 세트별로 상당히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 4득점 이상. 중남대학교 오랜만에 찾아온 찬스. 서브 김영대 중앙으로 봅니다. 정승현 내놓고 시어택 커버. 이번엔 오른쪽 김준호 페인트 라이트. 자, 블로커 맞고 아웃이 되는군요. 박지훈과 이한솔이 떠봤습니다. 이한솔 선수 맞고 터치업. 넉점 차. 자, 이번엔 성균관대학교 충남대학교 모두 잠시 휴식을 모두 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넉점 차의 상황. 5점 차에서 충남대학교가 포인트를 한번 쌓았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이번 세트를 마무리하면 오늘 경기 그대로 복귀할 수가 있겠고요. 충남대학교 이번 세트를 가져간다면 오늘 경기 알 수 없는 승부의 양상으로 치닫겠습니다. 적정 시간 이후에 선수들이 코트로 들어오고 있고요. 양 팀 감독 모두 다 똑같이 상의를 보였고 이 열기를 한껏 느껴주고 있습니다. 서브 멈춰봤습니다. 방향을 굴절시켜놨고 오른쪽으로 터치업. 부드럽게 때리면서 힘을 빼고 그리고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손주상 선수가 오늘 활약이 상당합니다. 김영재 서브 다이렉트 킥 잡아냅니다. 김대훈의 득점. 김대훈 선수가 확실하게 순간 포착을 해냈고 빈 공간을 정확히 때리 꽂으면서 김대훈 포인트. 자, 다시 작전 시간 두 점 차. 성균관대학교로서는 일단은 좀 흐름을 다시 가져올 필요가 있겠습니다. 작전 시간 이후에 포인트가 변경. 두 점 차. 충남대의 맹추격을 뿌리칠 수 있을지. 신선호 감독 마음처럼 풀리지 않는 오늘 경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수들과 호흡하고 있습니다. 4세트 세트 스코어 2대1로 앞서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두 점차 리드. 하지만 충남대학교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경기 객관적인 기록보다 조금은 길어지고 있는 상황. 이한솔 받고 정승현 다시 이한솔. 부드럽게 이성훈 리베로 받아줍니다. 이한솔 2차 시도. 하지만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손주상 선수 김대훈 선수 벽을 쌓았고요. 석점차 박지훈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198cm 박지훈. 금태용이 잡아냈습니다. 젠 걸음으로 그리고 김희태. 선수들 움직임이 포개어집니다. 이한솔 낮은 자세 디그 블로킹 어택 커버. 금태용 그리고 김희태에게 본인이 직접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응급 상황 위기 일발 초동 대처 잘했습니다. 금태용 넘깁니다. 받아주고 이번 찬스 오른쪽으로 가로막기 어택 커버합니다. 이한솔 밖으로 벗어납니다. 양팀 숨막히는 랠리. 이한솔의 마무리 시도는 그대로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어려움을 실감하고 있는 신선호 감독의 표정. 이제 점수는 두 점 차.
손주상의 서브. 이상훈 리베로 정승현 거쳐 왼쪽 이한솔 내리꽂습니다. 이한솔 선수가 포인트. 자, 득점을 만들면서 양 팀 이제 석점 차가 됐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는 한진희 선수 대신에 다시 정수영 선수를 투입합니다. 그대로 서브 포인트. 이한솔 선수가 지금 완전한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서브 에이스 넉점차. 이한솔 이번엔 부드럽게 연타 낮게 시간차. 김희태 뜹니다. 다시 한번 충남대에 넘어옵니다. 오른쪽 후위로 선두상 가로막습니다. 상당히 기분 좋아하는 정수영 선수의 가로막기 득점. 정수영 선수가 가로막기 포인트를 쌓아냈습니다. 22-17 5점 차. 선주상 선수가 높이 떠봤습니다. 서브 이한솔 직선 목적 잡아놓고 빅퀴. 부드럽게 김대훈 선수의 마무리. 자, 일단은 넉점 차 22-18 걸립니다. 아쉽게 서브 범실. 김현수 머리를 긁었습니다. 23-10. 정승현 서브 낮게 퍼올렸습니다. 그리고 좋은 위치에서 금태영 리그 성공. 정승현 왼쪽으로 봅니다. 정수영 블러커 맞고 다시 이어집니다. 오른쪽 후위로 손두상 살려냈습니다. 정승현 다시 왼편으로 정수영. 양팀 리베로의 선전이 뜨겁습니다. 이번에 왼쪽 금태영 어때 커버 다시 릴리 숨막히는 릴리. 금태영 재차 시도 연타. 박자를 맞춥니다. 백토스 그리고 김준호. 김준호의 포인트 터치아웃 선언했습니다. 김준홍 선수가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 양팀 정말 손가쁜 랠리 몸을 날리면서 허슬 플레이를 이어갔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 이렇게 되면 매치 포인트 24-18 한 점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른쪽 후위 손주상 연타. 이상우 리베로 살려냈습니다. 오른쪽 김준홍 블로킹 그대로 아웃으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이렇게 블로킹 포인트를 블로킹으로 벗어나면서 25-18 4세트가 종료됐습니다. 자, 충남대학교의 홈으로 들어와서 성균관대학교 오늘 승리를 거뒀고요. 4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점 3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충남대학교 이번 시즌은 아쉽게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마지막 홈 경기에서 2세트를 승리로 거뒀습니다. 3-1의 세트 스코어 충남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가 승리를 거두면서 오늘 승점 3점을 거뒀고요. 이렇게 되면 성균관대학교는 5할 승부, 5승 5패의 기록을 그리고 승점 15점을 기록하는 신선호 감독입니다. 충남대학교는 아쉽게 1승을 거두지 못한 채 10패를 기록했고요. 승점은 단 2점에 그친 상황. 하지만 오늘 경기 홈 경기를 마지막까지 끝까지 또 뜨겁게 열심히 뛰면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양 팀이 이제 한 번씩 경기가 남았습니다. 충남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예선 리그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도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충남대학교 전해드렸습니다. 중계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김준이었습니다. 충남대학교였습니다.